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김용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상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평일 동안에 일상은 어떠셨어요? 네, 네, 여기 뭐 계신 분들이 뭐 되게 다양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뭐 학생이셔서 뭐 레포트 준비한다고 뭐 그렇게 되게 날밤 새시면서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야근 때문에 뭐 매일 찌푸린 인상으로 막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저쪽 박물관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서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집에 가서 야구를 본다든가 그러고 나면 어느새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네. 아, 정말로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에서 제가 영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사실상 뭐 영화를 한다고 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일 같은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를 뭐 1년에 한 편 아니면 많을 때 1년에 두 편 정도 찍는데, 그때를 빼고는 집안에서 이제 박혀가지고 그냥 뭐 영화나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뭐 그런 일상과 뭐 제 일상이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영화 되게 좋아하십니까? 네. 최근에 본 영화들 뭐 있죠? 아이언맨.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아이언맨 3가 지금 극장을 이제 다 휩쓸고 있는데요. 그런 이런 영화들의 그러면 상업 영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죠. 그런 영화들의 특징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로봇 다우니 주니어, 이런 화려한 스타 배우,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작비, 그리고 또 때깔나는 화면들,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뭐 철철 정도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쫙 그러면서. 네. 네. 그렇게 네. 우리가 현재 일상 속에서 전혀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제 영화는 어떨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제 영화는 너무나 일상적이죠. 네.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그런 일들, 네. 그런 영화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아, 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주인공으로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제작비가 단돈 6,000원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네. 자, 일단 한번 보시고 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다들 집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일단 저희 집은 저게 되게 일상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저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준 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는 그런 일련의 그런 상업 영화들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은 이제 가족 오락관인데요. 영화가 집에서 시작해서 이제 집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제 가족의 이제 소소한 일상이겠죠. 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시나리오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단편 시나리오를 하나씩 써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단편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써왔는데 근데 그 단편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딱 달라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거의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같이 그런 식의 뭔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액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되게 끔찍한 호러 아니면 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여자친구가 생기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네. 뭐 그런 식의 네 그런 식의 단편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제출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그 시나리오를 이제 다 훑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얘기부터 제대로 쓰고 와라. 맞습니다. 네. 이제 글이라든가 이런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나머지 뭐 창작 영역에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친구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더 관찰하고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메모하고 이제 스케치하기 시작했죠. 이제 네 지금 보시는 네,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래된 거죠. 이게 한 2010년도쯤에 이제 했는 스케치인데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가족 오락관의 이제 화장실 장면의 이제 스케치 장면입니다. 원래 평소 때 같으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거사를 지르고 있을 때 네 이렇게 그냥 씻고 하시는 거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날 따라서 되게 막 저한테 막 핀잔 주시고 막 윽박 지르시고 그래서 막 저를 막 수건으로 막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 같은 가족끼리 서로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런 난처한 상황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뭔가 되게 재밌을 거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3자가 보게 되면 뭔가 되게 흥미를 끄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뭐 수업을 듣거나 할 때 막 선생님께서 막 되게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열변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막 수업을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조용한 이제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갑자기 방귀를 푹 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삽 시간에 이제 반이 그 고요한 반이 이제 웃음 바다로 변합니다. 네, 막 선생님도 막 깔깔깔거리면서 웃으시고 학생들도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손가락 지적질하면서 야 이 새끼 방귀 꼈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분위기가 업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그 방귀를 꼈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무안하고 되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되게 창피하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 덕분에 반 아이들은 모두 웃을 수 있게 되고 선생님들도 아주 즐겁게 이제 수업을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뭐 조미료 같은 역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제 3자로 보게 되는 이런 되게 난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이제 웃음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데요. 이제 관객들은 이제 스크린이라는 공간 밖에서 이제 영화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이라는 이제 투명한 장벽이 주인공이 처한 난처한 상황으로부터 이제 자신들, 관객들을 막아준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인 여러분들은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가족 오락관처럼 주인공인 제가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르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수건을 맞아도 속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화 속 어머니에게 수건으로 맞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고 스크린이 장벽을 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관객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관객들이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예로 이제 꿈에 이제 보여주기 방식을 둘 수가 있는데요.
다들 오늘 또 좋은 꿈 꾸고 오셨어요? 네, 별로 좋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네, 꿈을 꾸시면 이제 자기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자신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의사라든가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옆집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닐 때가 있을 때죠. 네, 꿈속에서 이렇게 자신이 다른 몸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게 자신인 줄 알지만 희한한 건 이게 3인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1인칭 시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3인칭과 1인칭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꿈속에서 나오는 나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얘가 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 마치 영화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칭 시점으로 이제 자신과 상관이 없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이제 슬픔과 행복을 같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듯 우리는 꿈처럼 영화 속 주인공을 우리와 동일시하며 주인공을 우리의 대리자로 인식하는 거죠. 이는 이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겁니다. 바로 관객,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영화에서 일상 속에 난처한 자신을 보면은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영화를 찍을 때 이런 생각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제 제 일상 속에 난처한 상황들을 영화로 찍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이제 관객들은 분명 저의 난처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저의 난처한 상황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계속 메모하고 이제 스케치하고 촬영을 했는 거죠. 이제 남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되게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면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일상들을 이제 스케치하고 했는데 그리고 계속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솔직히 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이니까 분명히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전에는 뭐 공장에서 그 선풍기를 이제 6톤 트럭에다가 다 이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제 그게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난리 났다. 그래서 그 안 그래도 다 쌓아놨는 걸 다시 또 빼가지고 또 다시 넣어야 되고 또 포장 뜯어진 거랑 또 다시 포장을 바꿔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마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저희 사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호출하셔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계속 핀잔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이거 일을 때려치울까 말까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막 일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 것 때문에 막 두들거리면서 집에 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어느새 오늘 있었던 그런 난처한 상황들을 스케치하고 메모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비록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일상에 대해서 이제 메모하고 스케치함으로써 저는 이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네, 우리 일상은 되게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제 그 정도가 너무 미약해서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네, 느낌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하게 겪으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하루가 이제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건, thing that happened. 네. 이제 영어 사전에 이제 사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thing that happened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 일어나라는 일, 일어나라는 일. 그러니까 바로 운동과 네, 변화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화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성립되고 그리고 또 먼저 어떤 상황이 설정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이 가해져서 일정한 운동과 변화가 이제 발생되어야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영화에서도. 그래서 사건을 통해 이제 등장인물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영화는 하나의 이제 큰 사건으로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영화 속에서 이제 사건들이 이제 빌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제 많은 사건, 즉 운동과 변화가 항상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출근하고 있는데 장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배가 아파 그러면서 갑자기 잘 타고 가던 지하철에서 내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죠. 뭐 이렇듯 계속 끊임없이 운동과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주인공의 일상을 뒤흔들어 버릴 만큼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운동과 변화, 그런 사건은 저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이제 일탈을 꿈꾸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상은 과연 이렇게 재미없기만 한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객은 뭐라고요? 맞아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죠. 이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영화에는 이제 일상을 뒤흔들 그런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담으려 했고요. 그리고 영화 안에서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는 어떤 명사가 있을까요? 밥, 직장, 일,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명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신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나라는 자신이 없다면 이런 일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말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바로 자신이 일상을 지겨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이 일상을 지겨워하기 때문에 일상은 말 그대로 이제 일상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루해하고 단조로워하는 일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그곳에는 영화보다 더 재밌는 일들이 숨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일탈만을 바라지 않고 일상과 동행해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